I'm your teacher, June. Welcome to G Show. Welcome back. 자, 우리 친구들, 오,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 오랜만에 보죠.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너무 오랜만이어서 반가워요. 자, 우리가 G Show에서 예전에 시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현재는 present, 선물이다. 그렇죠? 과거는 어제는 과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얘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따라라! 51강이네요. 과거가 과거가 아니다. 어? 선생님, 과거가 과거가 아니다가 무슨 말이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 하지만 영어에는 독특한 시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그걸 알아볼 거예요. 완료 시제 알기.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따라라! 가볼게요. 자, 시간은 똑딱똑딱 흘러서 우리가 시간을 시제라는 말로 불렀었어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면 앞으로도 계속 들을 말이니까 잘 생각해 봐봐요. 자, 시간을 시제라고 하고 시간이 똑딱똑딱똑딱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시제란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시간을 일정 단위로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시간을 끊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끊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고, 거기에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아이가 누구라고?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표현할 때 동사의 변화로 그것을 표현한다 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음, 기억 안난 얼굴인데? 응? 기억나야 하는데? 자, 그래서 동사로 우리가 시간을 표현한다 라고 했었고, 자, 그러면 또 기억나는지 퀴즈. 영어의 시제가 몇 개일까요? 몇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영어의 시제는 열두 시제라고 했었어요. 고 선생님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영어는 시제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늘 그게 영어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많은 걸로. 자, 그래서 영어의 시제는 열두 시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가 있다? 없다? 맞아요. 한국어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시제가 영어에는 있어요. 하지만 영어를 잘 하려면 이 완료 시제를 잘 사용해야 해요. 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방식이 다를 거이고, 하지만 우리는 완료 시제라는 영어의 독특한 시제를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자, 시간은 시제라고 했고,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아주 단순한 과거였었죠. 단순한 과거, 그 다음에 단순한 현재, 단순한 미래는 뭘로 표현이 됐었어요? 동사가 스스로를 막웅치키웅치키 이렇게 해서 변화하는 걸로만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동사의 3단 변화를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음, 기억나야 돼. 그쵸? 자, 그래서 단순 과거, 단순 현재 거기에 will be going to를 붙여서 미래 시제를 만드는 거는 공부를 했었고 그러면 또 하나 공부했던 시제가 있는데 자, 12 시제가 지금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개 받고 첫 번째가 과거, 단순 과거 이렇게 해서 세 개. 그다음에 진행 시제로는 과거 진행이 있었어요. 과거 진행. 그래서 과거에 일정 기간을 쭉 어떤 일을 했으면 진행 시제를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도 진행 시제가 있을 것이고 미래도 진행 시제가 있을 거예요. 자, 여섯 개를 봤어요. 12개 중에 여섯 개를 봤는데, 나머지 절반이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완료에 관련된 거예요. 완료 시제. 자, 완료 시제는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고 완료된 일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행 시제랑 그러면 선생님 뭐가 달라요? 진행 시제는 일정 시간 동안 쭉 행동이 이어지는 행동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완료 시제는 그것이 언제 완료가 돼서 끝났나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려면 완료 시제를 굉장히 잘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완료 시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지우고. 자, 여기 보면 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시간의 타임이 존재하잖아요. 진행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했고, 그럼 완료 시제에도 무슨 얘기예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와, 벌써 아홉 개 시제를 알았네요. 선생님, 그러면 12시제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3개는 뭐예요? 궁금하죠? 500원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막 웃겠지? 자, <laughs> 다음 3개의 나머지 시제는 뭐냐면, 과거 완료, 진행이에요. 헐, 선생님, 완료도 힘든데, 완료, 진행도 있어요? 음, 있어. 미안해요. 음 그렇지만, 과거 완료, 진행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완료, 진행이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 하나는, 옵시다, 이지. 미래 완료 진행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살펴볼 거는 12시제를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자, 단순 시제. 뭘로 표현했었어요? 단순 시제. 단순 시제는 이 아이가 혼자 다 책임지고 있었잖아요. 뭐? 동사. 그렇지. 동사의 변화로 표현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 동사의 3단 변화 이렇게 막 했던 거 기억나요? 음. 보통은 ed만 붙여서 과거형을 만들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모양이 다 바뀌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뭐 go, went, gone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 바뀌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동사의 변화로 표현되는 단순 시제,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진행 시제. 진행 시제 기본 어떻게 만들었었죠? 기억나는 사람? 진행 시제 어떤 음, 그렇죠. 비동사 쓰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서서 이야기 하는 건 I am speaking이 되는 거죠. I am speaking. I am teaching.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오고 동사에 ing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거 과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비동사가 과거형을 쓰면 되고, 미래는 비동사 앞에 위를 붙이면 됐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이 진행시제의 과거, 현재, 미래는 비동사가 진행시제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의 주인공 빠바밤 완료시제는 무엇을 갖고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어? 진행시제는 비동사에 동사의 ing 붙였고 완료시제는 have의 동사의 과거 분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어려워지기 시작했지. 자, 다시 have의 동사의 과거 분사. 그러니까 ed만 붙였던 거 말고 이 뒤에 하나 더 붙였던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go 같은 경우는 went였고 하나 더 붙이면 gone이 됐었어요. 이 아이가 오는 거예요. 이 끝에 아이가 여기에 오는 게 이제 현재 완료 시제의 정해진 form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완료 시제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있다 라고 했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재에서 시작을 하죠. 현재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예쁘게 지워서 놓고, 자, 여기다 놓을게요. 그러면 현재, have가 진행 시제에선 비동사가 시제를 결정을 했었잖아요. 현재 완료 시제에서는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를 결정하는 건이 have가 하는 거예요. have가. 왜? 얘는 이미 정해진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거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have 있고 현재의 have에 또 사용되는 게 있을 텐데. 뭐가 있지? have 말고 또 뭐예요? has가 있었죠. 그리고 h e a s 에 이제 요 과거 분사가 요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 좀 자신감이 붙지 않아요? 과거도 미래도 만들 수 있겠네. have 가지고 만들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과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have h a s 의 공통 과거 형태인 head가 오고 뒤에 또뭐 붙여요? 그렇지. 과거 분사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어렵지 않죠? 뭐예요? will 다음에 have를 붙이면 되는데, will이 오면 뒤에 has가 올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 있으면 정말 선생님이 전화하고 싶다. 자, 조동사. 뒤에 뭐예요? 동사, 원형. 그래서 will 다음엔 have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완료는 will have가 정해져 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과거 분사 모양이 와서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혹은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어, 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아니요, 어려운데요. 음, 그래. 들리는 것 같다, 선생님도.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 봐요. 쿨한 이 친구. 이제 한번 어떤 시제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완료! 그렇지. 우리 모든 시제는 현재의 그 형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자,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줄때 사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과거에 시작됐던 일이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상태 혹은 과거에 시작했던 일이 현재에 뭔가 결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를 현재 완료라고 보면 돼요. 자, 과거 여기 어느 한 점에서 뚜루루 어떤 일이 시작이 되고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현재 완료라고 보면 되고요. have 그리고 has 플러스 과거 분사인 pp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외우면 돼요. 친구들 어떤 모양? have has 플러스 과거 분사 pp로 외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형태를 기본으로 기억을 하고 자, 현재 관료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have has plus pp 과거 분사가 기본형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 문장 I have tried mango chicken before. 오 망고 치킨 망고 치킨이래요. 맛있겠다. 음, 자, 여기에서 주어는 I.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르면 어디, 어디가 현재 완료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have와 tried. try는 어, 어디, 여기. 그치. try를 과거로 쓰면 try, I로, Y를 I로 고치고 ED 붙여서 과거형 만들었었죠. I have tried mango chicken before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이전에 망고치킨을 먹어봤어.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have tried가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는 거네요. 우리 친구들 이제 나오는 문장에서 현재 완료 시제를 표현하는 구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I가 lily가 됐어요. I가 lily가 되면은 현재 완료의 have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has가 와야 되죠. 왜?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3단현. 기억나요? 그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have는 has가 되죠. 그래서 has tried mango chicken before. 이렇게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day가 왔네요. day and here for a long time. 그리고 동사는 leave예요. for a long time 하면은 오랫동안이고, 여기에. One more,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여기에 live. 살았다. 네요. 살았다. 사람이 사는 거는 언젠가 과거에서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they,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has? eh. have? yes. okay. have, lived가 되는 거예요. live의 과거 분사 형태가 오면 되겠죠. 자, ethan. Ethan인데, Ethan은 남자아이 이름이에요. Ethan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Ethan, is his homework. Finish. 끝냈다예요. 끝냈다. 끝냈다 이거를 현재 완료로 어떻게 써요? Ethan, 그치.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has finished his homework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현재 완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선생님이 너무 낙설 많이 했네. 자, I have, 이거 어떻게 읽지? read라고 읽나요? 아, 안 돼. read 뭐예요, read. 자, read, 현재형은 read라고 읽고. 과거는 똑같이 read라고 쓰지만 read라고 읽죠. 그리고 과거 분사도 똑같이 read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땐 have가 앞에 있으니까 I have read the book이라고 하면 돼요. I have read the book 하고 have랑 read해서 현재 완료를 나타내고요. 이것을 I have를 항상 이렇게 떨어뜨려 쓸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친구들 줄임말 쓰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I apostrophe 하고 read the book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읽을 때는 I've I've read the book 이렇게 하면 돼요. I have read the book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I've read the book 이렇게. 그래서 so 듣기 평가 같은 거할때 I've 이렇게 나오면 아, I have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Cathy has played this game for an hour. 캐티는 has played, has 게임을 했어요. This game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캐티는 이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다에서 캐티가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니까 has가 왔고 played가 왔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줄였으냐면 캐티's played this game for an hou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has는 이렇게 줄였을수 있어요. 선생님, 이즈만 줄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즈도 줄였을 수 있고. 이렇게 have와 has도 현재 완료 시제에서는 줄였을 수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다음 어, 선생님 똑같은 똑같은 장인데요. 음, 똑같은 장이에요. 여기 볼게요. 부정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문장을 사용할 때 어떤 거는 항상 그랬어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 현재 완료 부정문 어떻게 만드냐면 I've been here twice. 나는 여기에 I have been here twice. 두번 왔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느 순간 동안 난 여기를 두 번이나 왔었던 거예요. 이럴 때 현재 완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have 뒤에 그냥 not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have not I have not been here before. 자 여기는 왔었어라고 해서 twice를 썼지만 와보지 않았으니까 선생님이 여기 조금 바꿨어요. 자 I have not been here before. 나는 여기에 와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I have not을 계속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I haven't라고 하는 거예요. I haven't been here before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줄였으면 돼요. 어? 잘안 보이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I haven't been here before. have 랑 not을 줄였을 때는 가운데 o를 이렇게 apostrophe로 바꾸면 돼요. 이해됐죠? 이런 문장 많이 봤을 거예요. 자, Paris has lost her wallet. Paris는 has lost 잃어버렸어요.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지갑을, 선생님, 그럼 지갑 잃어버린 건 순간인데, 그거를 왜 이렇게 길게 사용하는 현재 완료를 써요? 네, 지갑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has lost를 어떻게 부정문으로 만드냐면, 똑같이 has 뒤에 not을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 줄였을 수 있어요? 똑똑한데, 그쵸? Paris hasn't lost her wallet 하면은 Paris는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부정문에 낫을 붙이는 건 기본이고, 이 have와 has 뒤에 낫을 붙여서 줄임말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우리 친구들, 벌써 눈치챈 친구들 있을 텐데, 자, 도정문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의문문이 나와야 되죠. 선생님, 그쵸. 맞아요. 현재 완료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사용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You have been to Korea. 너는, 이제 이걸 해석하면 조금 재밌긴 한데, 너는 한국에 와봤어. 이런 얘기예요. 나도 내가 한국에 왔던 걸 모르는데 누군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한국에 와 봤어?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의문문 만드는 걸 알려 주려고 편의에 의해서 이 문장을 쓰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비동사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그렇지.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do나 does를 쓰죠. 현재에서는 이거는 이해부를 주어 앞으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Have you been to Kore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문에서 중요한 거 뭐? Question mark. 물음표. 꼭 해야 되죠. Have you been to Korea?가 되는 거예요. 의문문으로.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해요? Yes, I have. have로 물어봤으니까 have로 대답하고, is로 물어보면 is로 대답하고, do로 물어보면 do로 대답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have로 물어봤으니까 yes, I have. 너는 한국에 가본 적이 있니? 네, 가본 적이 있어요.라고 할 때는 Yes, I have. 아니요 가본 적이 없어요.라고 하면 No, I have not. 우리 부정문 만들 때 have 뒤에 not 붙였잖아요. 그래서 No, I have not을 줄여서 No, I haven't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연습해 볼게요. They have had fish and chips before. 자, fish and chips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Fish and chips는 그 생선튀김이랑 그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프렌치 프라이 있죠. 그거를 같이 먹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국 쿠진이죠 They have had. 여기서 had는 가지다가 아니라 무슨 뜻? 먹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they have had fish and chips before. 그들은 fish and chips를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의문문으로 만들어요? 그렇지. have를 어떻게 주어 앞으로 라고 해서 have they had fish and chips before 이라고 하고 여기 question mark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have they had fish and chips before 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 자, 그러면 대답은 yes they have, have로 물어보면 have, has로 물어보면 has. no they haven't 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여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볼게요. 자, no, they haven't. 이렇게 해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다안것 같아요. 어, 선생님도 이제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현재 완료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되고,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주어 앞으로 have나 has를 보내는 거꼭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완료 시즌을 좀더 깊이, 깊이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till then, bye bye everyone, see you next time.